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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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왔어. 아이고요. 아침에 오프닝을 왜 여기서 하죠? 뭐 사나? 뭔가 사는 거 같아. 오늘 마트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식사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안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 안 돼. 진짜 안 먹고 왔어요. 진짜 안 먹고 왔어요. 항상 뭐 아침 먹이면 엄청 힘들게 하는데. 통닭? 맞아. 이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봐서 이 가까운 펜션에 가서 방 안에서 따뜻하게 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 먹는 거야? 아, 나는 여기 마트에서 한 반나절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아니, 아니. 아니, 그 오늘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알려줘야지. 아, 그렇지. 그냥 자유롭게 드시면 되니까 아침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장 보시면 되니까요.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돼요? 아, 예, 요리도구도 다 드릴게요. 어? 아, 진짜? 예, 오늘 따뜻하게 아침 식사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할게요. 뭐지? 스프 하나 할까요? 스프? 아침? 스프? 가야죠. 아침 스프 사 먹을까요? 스프 괜찮은 것 같아요. 뭐지? 너무 다 먹자. 먹자, 찌개. 찌개?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챙겨와. 그래, 다 잡채에다 실어버리게. 네. 아침이니까 적당히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되니까. 아침에 뭐, 우리 간단히 뭐 먹을래? 아, 우리 아침에 우린 잡채예요. 뭐지? 네. 자, 그럼 장 보러 들어가시죠. 오, 야, 냄새가 좀 나지 않아? 아니,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일단 맛있어. 먹고 가야 돼. 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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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단한 게 없어. 이거 봤대. 우리가 저지른 걸 우리가 지워야 돼. 아, 그래? 괜히 잘못 먹었다가 얹힐 수 있어. 형, 내가 방어 먹을 줄 알았는데 무조건 먹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 나도 싫잖아. 뭐? 너만 한 번에 해보는데! 나 며칠이야, 며칠이야. 이거 별로 가야 되겠네. 나 미역줄거리. 아. 야, 하루 세트! 오. 하루 세트? 콜. 야, 어떻게 할 거야? 고기 먹어? 아유, 근데? 어떻게 먹어? 성수님! 이거 네. 괜찮아요? 사셔도 되는데 이걸 다 드실 수 있어요? 아. 다 좀 의심스럽다, 야. 더 좋아 먹어야 아니야, 아니. 됐어. 불안해서 안 되게. 그래. 여기다 넣어요. 꼬여, 이거? 아침에? 어? 어, 숟가락에 꼬면 돼. 네. 그래, 우리 반찬 없으니까. 너 김치 샀어? 저렇게 많이 사면 큰일 나는데. 아니,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놓는 게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형, 무조건 먹어야 돼. 내가 방어 때 확실히 느꼈어요. 나 근데 방어 한 줌도 안 먹었잖아요. 그럼 형님 저기 수산에서 뭐 광어 중짜 하나 해요? 광어? 저기 뒤에 횟집도 있는데? 가자. 육회 공부 다 해? 오늘 회 혹시 뭐 좋은 거 나온 거 뭐 좋아요? 들여온 거 있나요? 광어 해주세요. 광어요? 아침에 회를 먹는다고요? 광어! 어, 광어 어때? 광어! 바로 해! 바로 해버린대요. 그냥 뭐? 여기 있어. 얼마 받으셨는 거예요? 무슨? 그냥 모르고 그냥. 예, 지금. 가서 또 이제 갈 거를 치우시겠군요. 갈 거를 치우시겠군요. 아, 이제 다 하세요. 네. 오실 분이 다 하세요, 이제. 아. 야, 이 윗반찬 여기 잔뜩 있네. 예? 야, 윗반찬. 와, 대박. 이건 뭐야? 야, 반찬을 가져. 잡채야, 잡채 살 거야. 어머니! 아, 잡채 한번 먹어도 돼. 자, 여기서 사 와서 밥 먹죠? 아니, 여기가 크잖아요. 김밥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시식을 왜 하신 거예요? 김효영,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 먹어야 되지 않니? 명절 다가오는데. 김밥인데요? 오늘 먹자고, 아침에? 근데 명절이 존이지. 명절이라 먹어야지.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모듬전이 이렇게 큰데 이 캔 햄이 세 개나 되면 캔 햄에 아니 햄은 어차피 라면에다 넣어먹는 거니까 아니 그거 어때 괜찮아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샀다 이거 빼 이거 빼 아니 포도는 못 빼 나 진짜 아니, 과일을 언제부터 챙겼다고 나 진짜 포도 좋아해 아 이건 빼지 딸기를 빼 딸기? 아 형 딸기랑 비타민C 비타민C 딸기 같지 않습니까 과일은 놔둬요? 과일은 놔둬
야, 김치. 아, 김치 있어야지. 김치 있어야지. 김치 있어야지. 야, 김치. 네가 안 먹는다고 빼면 어떡해. 김치 아, 그래. 참 많잖아. 어, 김치 써야 돼요. 어, 형, 형, 형. 형, 아침에 청상추가 뭐예요? 뭐, 혹시 염소 키워요? 우리? 몰라. 이게 왜 여기 있어? 상추가. 야, 우리 뭐 마지막 아침 먹냐? 등뼈 우거지탕 안 먹을 거야? 어? 아, 등뼈 우거지탕 안 먹고 그냥 갈 거냐고. 야, 가자. 대포판한테 말린다, 우리가. 아니, 소고기 육개장 그냥 보고 갈 거야, 이거는? 어머. 소고기 육개장은? 시식할 수 있나요? 정말 그 국물만이에요. 네. 아, 간 잘 됐네. 와. 해야 돼요, 이거? 뭐야, 뭐야, 뭐. 응? 너 이동을 해야 돼서 국물은 좀 많아야겠다, 그지? 어, 그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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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주 할머니네 선물 세트 여기 가자. 자, 명절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 왜 사요? 아니, 다음 주에 다 가지 않아? 형, 다음 주에 근데 진짜 경조사 분들 필요한데 사갈게요. 아니, 무슨 다음 주에 사갈게요? 오늘. 아니, 근데. 아, 경조사 분들. 먹는 거래. 영진아, 먹는 거래. 저기요, 샤워헤드. 냉신이 안 먹어주유? 냉신이 안 먹어주유? 아침 집에 놀러 왔는데 샤워헤드. 어? 아니, 못 사겠어. 나 경조사 봉투도 못 사고. 그래? 어, 계산은 어디서 하죠? 그쪽으로 갈까요? 자, 이거 복불복 아니야, 혹시? 아니야, 여기 직원분들이야.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버했습니다. 자, 계산해 주세요. 우와, 진짜 많아. 포도 빼자. 아, 나 포도 진짜. 난 진짜 포도 양보 못해. 간단하게. 비스라니까. 우리 아침벌이에요. 나도 집에 따라가. 그게 아니라. 아, 끝났어, 끝났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란 아셨어? 어, 계란 안 샀어요? 아, 계란후라이를 안 샀어. 잘 깔아야 돼. 아, 많이 안 샀네. 됐어. 아, 하지 마. 아니, 가자. 됐어. 네, 괜찮아요? 어? 어? 혹시나 해서. 우리 먹어도 된다고 했어.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맞아. 야, 그러면 일단 전 하나씩만 먹자. 왜? 어. 한적. 난 한적. 이거 한적이지, 한적. 아, 이런 과자 정말 오랜만이다, 진짜. 아, 숙제 좀 주세요, 우리 또.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지금 이 느낌 약간 짭또. 어, 바나나우유. 이거, 이거 못 먹어. 이렇게 길게도 만들어줬는데, 하나. 아, 좋다. 이렇게 막 주니까. 원샷 됐어? 나 안 먹었는데? 왜? 바나나 우유. 야, 이거 원샷 따기 힘들지 않나? 아이씨, 나 우유 먹는데 누나랑 눈이 너무 많이 쳤어. 너무 잘 먹는다. 이거 누나가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흐뭇하게 바라본다는 건 그래, 먹어둬라 이거 같은데. 그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아침 식사요. 지금까지 이 샀던 식사 재료를 부여해가지고 똑같이 차리는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 이거는 뭐 산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펜션이 아닌데 이거? 영화 수상한 가족 같은. 너무 수상한 펜션이야. 무서워. 뭐야 이거? 노래방이야? 아, 뭐 점수가 나와야 먹나? 아니. 혹시 이거 뭐지? 노래? 이게 뭐야? 아프시야? 아. 이거 통돌이. 응? 저기 뭐 고기 꺼 먹는 건데 신영이가 그래? 고기 꺼 먹는 거죠? 통돌이. 어. 여기서 봐야겠다. 지대로네. 느낌이 저녁 복불복 같는 느낌. 아,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먹이지. 우리 진짜 밥 먹을 거예요. 네, 진짜 하세요. 좀 빼놓을게. MT인데 MT. 응? 그쵸. 어. 아. 그 와, 형.
하나 먹어요. 와. 다 다 먹어야 돼. 와, 엄청나죠?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우와. 밥하고 먹으면 딱이다. 어? 어우, 쉬자. 저녁 들어가세요. 야, 지금 고기 끓고 있어, 이제. 어우. 야, 그거 뭐냐? 아, 좀 골고루 딱 굽는 그런 게 있잖아. 그거 왜 그래? 와, 엄청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냥 한 분 되는 거지, 그냥. 와, 20가지 있어, 20가지. 마지막에. 아침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잡채는 진짜 이 시장에서 파는 잡채가 최고로 맛있어. 토니 형, 이거 나중에 넣는 거야? 아니면 같이 넣어? 그래, 그거 어디다 넣을게요? 그거 넣는 거 아니었는데? 종민아, 종민아 같이 먹자. 어? 나 뽑을 버섯. 고마워. 야, 라면 다 주면 안 돼? 내 아침. 아, 야, 이거 물을 어떻게 이렇게 작게 나냐? 아니, 얘가 되게 요란하게 다 시켜줬네? 시켜줬나요? 여기. 시켜를 먹겠다. 그 와중에 시리얼을 또 먹겠다. 시리얼을 먹어? 아니, 아침에 약간 시리얼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얘가 나랑 완전 붙은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와. 가서? 버섯. 진짜 돈 벌어오라. 아까 우리 짜증 하나 먹어. 그래. 고기는. 무슨 건데? 고기 접파 접시서가 있어. 하나 있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저 작가님들이 자꾸 한 사람씩 잡아놓고 적고 있어, 지금. 아이고! 가지고. 지금 뭐, 한 사람씩 잡아놓고. 움직이지만 계속 보고 저 어? 야, 이미 늦었어. 이 정도 더 먹으면 돼. 에이, 이제 이런 거 짜지 마요. 그 이후로? 이거 칠레 포도라는 거 칠레 갔다 오라는 거 아니지? 맛있어, 진짜. 다 먹어야지. 난 안 먹어, 난. 포도 아무도 안 먹어. 형, 아침에 누가 포도 먹어요? 아, 형이 아침에 무조건 포도 하나 다 먹는다며. 아유, 가야죠, 선배님.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야, 포도가 필요하다면 먹어야죠. 누가 그럼요, 그럼요. 복도가 뭐야? 근데 또. 복도야? 근데 또 맛있네, 이거. 이런 거 먹으라고 그랬어. 네. 그다음에 그냥 다 같이 먹으면 먹어야지. 아, 그다음에 내가 이 근처에 딸기 있는 게 없대요. 딸기면 농장 가면 쉽죠. 계속 먹어? 다 갈아서 오면. 민정 씨. 계속 뭐야? 불안하게 뭐야? 우리 뭐야? 불안하게 뭐야?
아, 삼각형 보여. 야, 이거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가 있다니까? 피라미드? 어. 먹이사슬? 먹이사슬? 뭔데요? 아, 궁금해. 틀을 맞춰 보겠습니다. 예상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 아, 그래. 그것이 뭐냐? 뭔데? 합당해? 최악이면 엎어. 합리적이야? 아, 합당해? 최악이면 엎어. 아, 표정이 안 좋으시다. 합리적인 거야, 뭐야? 아, 표정이 안 좋으시다. 합리적인 거야, 뭐야? 나쁘지 않나 봐도. 윤정아, 봐봐. 윤정아, 봐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뭐야, 뭔데? 도대체. 보자. 뭐야? 뭐야 이게? 메슬로의 욕구 위계 1이 뭔 말이냐 이게? 메슬로가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게 뭔 정하지 모르겠어. 네, 이거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정리한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너무 아닌 것 같아. 아침이니까 적당히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되니까. 간단히 뭐, 우리 간단히 뭐 먹어 원래. 저 오늘 여행은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오, 뭔가 새로운데? 어? 여행을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화를 부르는지 알아보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화를 부르는지 알아보고. 욕심? 아씨, 너무 많이 썼나? 각 욕심마다 욕심이 가장 많은 멤버는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 즉 입술을 하겠습니다. 어? 즉 입술을 하겠습니다. 어? 입술을 어? 욕심을 씻어낼 거예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로 욕심을 씻는 의식을 치를 분을 발표.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적은 거였어? 나는. 와. 저희가 여러분이 식사하는 동안 젓가락질 횟수를 체크했어요. 어. 아니 그럼 개개인의 젓가락 수를 다 셌어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었죠? 입에 들어가는 것만. 네 하나. 아 뭐 그러면 뭐? 그럼 고기나 포도나 똑같아요? 그렇죠. 아 그건 너무한다. 고기 거의 다 먹은 거 아니야? 어? 선배. 내 계속 뜯어 먹었는데? 몇 개나 먹었어? 어 이게 이쪽 면은 제가 다 먹었어. 이게 몇 개가 돼? 이쪽 면 다 먹어 이거. 진짜? 이쪽 면 다 먹어 이거. 야, 포도가. 야, 선배. 아, 그럼 아까 우리 그 전부터 시작이네. 아, 야, 그러네. 과자. 너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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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아! 나 과자 하나밖에 안 먹었어. 자, 먼저 7위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자가 셌네.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한 명만 빠지는 거죠? 네. 7위는 1등 마지막이죠. 정준혁 씨입니다. 절대 정준혁 씨는 35번을. 35번? 그렇게 35번을 먹었다고 적당히 절제 아이콘. 1등을 몇 개라는 얘기야. 역시 다음은 공동 5위인데요. 공동 5위 두 분은 50회를 지었어요. 진짜 먹네. 태연이지 뭐 태연이랑 동구 중. 태연이지 뭐 태연이랑 동구 중. 네,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 어? 아! 뭐야? 뭐야? 됐어요? 난 아까 우유를 한 통을 먹어서 배불렀거든. 한 번에 쓰고 나 먹어. 음료도 체크를 했는데 한 모금이 아니라 한 번에 드셔야 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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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했잖아. 아, 다 이렇게 막 주니까. 응?
주는 거야. 야, 너무 웃긴다. 야, 야 진짜 예뻐. 아, 내가 한 번 먹었어. 왜 이렇게 한 번 먹었냐고 자꾸 그랬구나. 그래서 누나가 나 음료수 먹을 때 나랑 눈이 많이 쳤구나. 꿈떡꿈떡 하는데, 내가 꿈떡꿈떡 할 때마다. 어이야. 성장님, 내가 뭘 먹든 안 먹든 쳐다보는 사람 누나인데, 이게 꿈떡꿈떡 하는데. 야, 너 아니면 푸콘이네. 미쳤나 봐. 얘도 엄청 먹었어, 얘. 용진이 포도 있어요, 포도. 포도는 상대가 안 좋아. 형은 안 좋은 거냐. 그래? 자, 4등은, 아, 윤동구 씨네. 와! 어? 몇 입, 몇 입인데? 64. 그래, 거의 4. 과자는 30cm 나자. 제발. 아버지! 아버지! 아, 이거는 종민이 같은데. 아, 얘 시식할 때도 먹었다. 시식도 먹었냐? 맞지? 와, 시작했다. 시식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이 먹는데 내 소리 다 들었던 거야. 아니, 아, 코니 형 많이는 안 집었을 거야. 나도 근데 이거 한 통을 지금 북한이가 다 먹었거든. 그리고 거 고기 싹 던져 먹었어. 나 이거 안 먹었어, 이거를. 한 번, 이거. 찌개, 찌개. 아, 국을 계속 이거 한 번씩 먹은 사람도 있을 거냐? 나 그게 나요. 그게 나. 내 계속 이거 들고. 이게 내 이게 엄청 많았어. 아. 몰라. 자, 이제 세 분 남으셨죠? 아침만 피하게 제가 보고 있어요. 김종민 씨, 이용진 씨 남으셨죠? 3등은 70번 드셨어요. 70번. 70번 드신 분은? 이용진 씨. 잘 넘어갔네. 배불렀습니다. 배불렀어요. 불렀어요. 야, 그럼 이건 진짜 하급 동물 드린 거야, 이거는? 아니, 그죠. 아니, 짐승이라고 표현해. 짐승이야. 사업 아니지. 욕구 절제를 못한 거 아니야. 그죠. 일단. 너랑 나랑 도친 게 차가워요. 최하위 욕구. 뭐? 고민아, 같이 먹자. 어? 잘 시켜줄래? 나라 도치기 최하위 욕구 이 생리적 욕구 중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자 요번은 81회로 1등이요? 김종민 씨 그리고 데프콘 씨 81회 공률입니다 야 공률이다 그럼 같이 빠지자 아니지 좋아할 일인가요? 같이 입술을 아 같이 빠지나? 내가 초등학교 터져 먹는다고? 아니 내가 종민이 거 대충 먹었는데 네. 내가 빠뜨린 건 채워줄 수 있어요 네 김종민 씨 잡채 13번 전 2번 과자 3번 우유 2모금 알타리 김치 11번 네, 미역줄기 4번 미역줄기 딸기 7개 야 짐승이다 짐승 들 짐승 해가 터진 거야 네. 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나랑 비슷하다고요? 네 데프콘 씨는 이거 마셔봐 딸기 두 알 어묵 7번 네 좋아하거든요 킬러 반찬 8번 드셨고요 잡채 11번 드셨고 우유 채무고 하 진짜 너무 고기 12점 어우 12점이 남았네 12점 먹을 위장이 있습니다 내 뱃속으로 아껴서 먹었다 입겨져 버려 7번 드렸네 다 먹었다 살찌는 거 다 먹었네 야, 딸기 7개랑 좀 차원이 다르다 밥쌀 이 집계 과정에서 아까 김종민 씨가 아까 김종민 씨가 알타리 양념 젓가락 추럽을 3번 야, 그거 같아. 저 파마기 같아, 파마하는 거. 괜찮은 거 같고? 어, 보이는 거. 아니, 이게, 저는 이제 냄새 안 나는 게 되게 중요해. 아, 이렇게 볼 필요 없어, 약간? 그래서 지금 84번인 줄 알았어. 욕심을 냈어. 아니야, 아니야. 난 못 믿겠어. 짐승. 와. 야, 데프콘을 이겼어?
와, 진짜. 저 형 엄청 먹는다니까. 인정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먹잖아. 형은 빠질만 해요. 욕구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 욕구를 못 이겨내신 김종민 씨는 바로 이 깨끗한 지하 안방으로 죽었다고 하는 게 고운데 잡아서라 이게 걸려다 깨끗이 씻으시 목심은 안 돼 음반 나왔단 말이야 준영이가 이런 욕심은 좀 있어 사실은 욕심은 그러면 형이 물 이렇게 맞이고 떨어지면 그냥 물을 추룩추룩추룩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목이 마르면 준영 씨 준비 되셨나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하니까 좀 누워있을게요 아 대박으로 정확하네. 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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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이제. 진중이지, 진중. 먹고 싸고.